싫어.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좀 전에. 2학년들 어딨냐? 서클룸에 안 계시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먼저 서클룸에 가 있을게요.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혜진이가 스터디그룹 하자고 살려고 그러는데 너도 같이 하자고. 스터디그룹? 그래, 연극 연습도 좋지만 이제부턴 공부도 같이 하면 더 좋잖아. 같이 할 거지? 그럴까? 이만한 진짜 웃긴다. 주인공일 거면 너한테 머리 나쁜 게. 아유, 이게. 근데 너 몇 번째 보는 거야? 7번. 7번? 야, 빨리 보고 좀 넘겨라.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어디 갔나? 안녕하세요. 야, 근데 2학년들 어디 갔는지 알아? 스터디그룹 만든다고 나가셨는데요? 뭐? 스터디그룹? 네, 혜진 선배님이 앞장서서 건 선배랑 지수 언니랑 정미 언니랑 진표 선배랑 민우 선배랑 전부 나가셨어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들만 빼놓고 지들끼리 스터디그룹을 해? 두 분 선배님들은 대학 안 가실 거잖아요. 뭐? 누가 그래 우리 대학 안 간다고? 그럼 가실 거예요? 그럼 가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번 모의고사에서 대학 붙은 걸로 나온 애들끼리 뭉쳐서 스터디 한다는 얘기잖아? 지들이 시험 한번 잘 봤다고 수능도 그렇게 볼 줄 아나 보지? 아, 진짜 아닐 거 죽겠네? 야, 우리도 열받는데 우리 무슨 댄스 그룹이라도 하나 만들자. 만들게 뭘 만들어. 우리가 니네들처럼 대학 포기했는 줄 알아? 가자, 응심아. 야, 대학을 포기하면 누가 포기해? 야, 우리가 대학 포기한다고 언제 선언한 적 있냐? 선할 게 없어서 막 그런 걸 선언해.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같은 대학 지원자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자 이 말이야. 진표는 연영과 때문에 다른 대학 지원하지만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기로 한 거고. 무슨 패라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자는 건 좋은 생각이야. 나도 부족한 과목이 많으니까. 좋아. 그럼 스터디 방식은 각자 자신 있는 과목 하나씩 맡아서 요점 정리 온다고? 그리고 자기가 정해온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뽑아오면 그걸 나머지 사람들이 푸는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어. 시험까지 봐? 이거 무서운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영어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맡을게. 거기 너 수학 잘하지? 수학은 네가 맡을래? 나도 잘은 못하지만 수학은 내가 맡을게. 그럼 언어 영역은 정민이가 맡을래? 그럼 그건 내가 할게. 난 과학 과목 자신 있으니까 과학은 내가 할게. 민우, 넌 뭐 할래? 내가 암기 과목 맡을게, 그럼. 좋아. 이왕 우리 시작한 거 확실하게 해보자. 우리 전부 자기가 목표한 데 가야지 않겠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같이 안 하는 거야? 이건 친목도모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 공부하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공부 안 돼. 그래. 그럼 내일은 영어랑 암기 과목부터 시작하자. 민우 준비 되겠지? 알았어, 해볼게. 와, 관용어 예문까지. 야, 문법도 체계적으로 정리 잘 해놨네. 이야, 너 요점 정리 탈이다. 얘네 친척 중에 학원 강사 있니? 가만. 이거 타임지에서 뽑은 것 같은데? 영자신문 칼럼에서 뽑은 것 같은데? 좋아. 아주 좋아. 아유, 제시 영어사야. 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선생님 금방 모르겠어. 대단한데? 나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니들도 자기가 맡은 과목 책임져야 돼. 민우 정리한 것 좀 나눠줘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잖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거야. 고작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하면 어떡해. 수업시간에 대충 넘어간 부분들 좀 해야잖아. 왜 어때서 그냥 복습하는 기분으로 하면 좋잖아.
그래, 민우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라. 서로 도움되자고 스터디 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시대. 도시벌 때로 이게 뭐가 중요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 왜 서로 한 과목씩 맡아서 하자고 했는지 이전이 니들은? 야, 오늘은 첫날이잖아. 좀 그만해라. 부족한 부분은 다음 내 순서 때 내가 더 해올게. 좋아,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 나눠준 프린트물 한번 볼래? 일단 요점 정리한 거 내가 설명하고 내일은 문제 뽑아올게. 민우 너도 문제 뽑아야 돼. 알았어. 그럼 보자. 혜진이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도 잘난 척 하잖아. 네가 봤을 때도 내가 준비한 게 영 형편없었니? 아니야, 난 도움 많이 됐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야, 진작 이렇게 스터디를 해야 하는 건데 정말 공부한 것 같다. 혜진이 준비하는 거 보니까 설렁설렁 준비하면 미안하게 생겼어. 니들 어디 갔었어? 니들 공부한다길래 다른 데가 있었어. 끝났지? 같이 있으면 어때서. 이제 영심이랑 나랑 공부하려고. 들어가자 영심아. 응. 야, 어제 기분이 영 썰렁하다. 문제야. 한번 풀어봐. 뭐야? 전부 객관식이야? 왜? 객관식이면 안 돼?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쉽잖아. 쉬워? 그래, 별로 어렵진 않네. 그래도 일단 한번 풀어봐. 31번에 2번, 32번에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3번에 4번. 다 맞았네? 여기서 틀린 문제가 어딨어. 다 맞으면 좋지 뭘. 전부 다 맞은 거야?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쉬웠나? 좀 쉬었다가 영어 문제 나눠줄 테니까 풀어보자.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10번대도 어려워, 4년째는.